아니 슬로우 하면 음악 소리도 달라지네. 초록색이 한 개라도 있어야 돼.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만들어도 안 탄다고? 이건 보통 있는 건데? 각도가 너무 높나? 좀 더 앞으로 가야 되나? 좀 더 직선 트랙 더 만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까지 필요 없을려나? 안 죽어. 이거 추진력 떨어져가지고 못 올라가요, 저 위까지는. 이거 슈퍼맨이라는 놀이기구 있거든요. 그 해외 놀이동산 가시면 이런 놀이기구 있어요. 있는 놀이기구예요. 4.7, 7.1. 와, 재밌는 게 5가 넘어야 되는가 보네. 5가 넘어가야 피어 5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피어 5도 아닌데? 피어 5.5 정도 되는 건가? 초록색 구간이? 아, 이런 놀이기구 재밌는데. 아, 얘들이 뭘 모르네. 물론 나는 이런 거 안 타. 아, 테스트하고 있는 도중에 만들어. 이거 하면 추락할 것. 이거 아마 뚫고 나갈 텐데. 한 개 더 있어야 돼. 봐봐, 한 개 더 있어야 돼. 제발. 어? 나이스. 어? 각도 경사 조금 내렸을 뿐인데 꿀잼, 꿀잼 놀이기구로 바뀌었어. 5.6에 3.3에 왜? 아니 아까랑 도대체 뭔 차이야? 아니 아까랑 이게 도대체 뭔 차이에요? 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나 이렇게 되는 거나. 갑자기 점수가 확 바뀌었어. 히오스는 뭐 때문에 점수가 낮을까? 히오스는 뭐 때문에 점수가 낮을까? 이웃은 뭐 때문에 17일까? 이웃은 뭐 때문에 17일? 높이 몇이지? 몇 미터죠 이거? 중요한 거 이거 쇠가 버티나요? 내가 보기엔 놀이기구가 못 버틸 것 같은데. 이웃은 아, 이거 그래프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 수직으로 확 올라가면 중력과 속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가 보네. 중력과 속도가 너무 심해지면 그 공포가 확 올라가는 거네. 그러니까 적당하게 올라가야 그게 기분이 좋아지는 건데 너무 일정 이상 확 올라가 버리면 공포를 느끼는 거네요. 타라 얘들아.
이제 개장했어요. 개장했어. 이 정도면 만족감 좋은데. 5.6에 토 0.8밖에 안 되고. 어, 타로 가. 그래, 좋았어. 들어가. 내 커스텀 롤러코스터의 첫 번째 이용계. 재밌게 사셨나요? 어허? 어, 익사이팅, 슈퍼맨. 이때까지 빚이 3,600만원. 360만원. 잘못 말했네. 360만원 빚 정도면 할만하죠? 얼마나 벌어들이고 있지? 오, 750만원 벌었어요. 이걸로. 많이 벌었는데? 후룸라이드가 엄청 인기거든. 후룸라이드 줄 끝까지 다 했거든요. 아, 후룸라이드 프라이스 좀 높여야겠다. 이거 높일 때 확 높여야죠. 2만원. 적당히 조절을 해야 돼. 사람이 너무 몰릴 정도가 되면 돈에 비해서 수요와 그거를 공급과 수요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돼. 사람 줄 한 반 정도 됐을 때 적당히 돈 많이 벌고 사람도 많이 모이네. 오케이. 좋았어. 죽음의 놀이동산이 전의 목표이기 때문에 히오스는 절대 철거하지 않을 겁니다. 약간 저런 느낌의 놀이기구를 조금 몇 개 더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탈 정도가 되면서 지금 일단 하나는 약간 저희 놀이동산의 그거죠. 마스코트. 죽음의 놀이, 죽음의 롤러코스터 마스코트. 공짜입니다, 여러분. 히오스 타시면 공짜예요. 죽음을 한번 선택해보세요. 공짜입니다. 마스코트 공짜로 타게 해드려요. 시공의 폭풍의 맛을 보고 싶어요? 타볼까? 빨리 올라와. 어, 엄청 올라오는데 오래 걸리네. 이게 제일 새로 나온 겁니다. 플래닛 코스터라고 올라가는데 한 세월인데? 탑니다! 지공으로 빨려 들어간다. 재밌었다. 이 재밌는 걸 왜 안 타? 이렇게 재밌는 걸 돈 줄 수 없나요? 주면서 타러 갈 수 없어? 한 번만 타는 거 보고 싶어, 사람이. 익사이팅형.
즐거운 명야 공포, 공포와 토만 가득해. 아 이거는 이렇게 웰이 사람이 없어요. 사람 꽤 있네. 꽤 나름 자리가 안 좋아서 그런가? 너무 짧아서 그런가? 도로를 좀 더 만듭시다. 다 놀이기구를 탈만한 도로를 좀 더 정립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큰 도로를 만들고 그 주변에 일단은 간단한 먹을 것들과 그런 걸 만든 다음에 그 이후야. 뭐야 이거 개쩐다. 식당가. 약간 더 돌려야겠는데? 어이씨. 만든 다음에 아니 여러분 아니 거기 도로 안 만들 거야. 아이씨 짧은 도로 먼저 만들어야겠네. 여기에 큰 도로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식당가가 너무 멀리 있나? 저쪽 앞쪽 길이랑 이쪽 길이랑 이어지게 요렇게 만들어야 될까. 도로를 그니까 한 바퀴 삥 돌 수 있게 수직으로 돌 수 있게 만들고 여기서도 일로 올 수 있게 만들고 예 그런 식으로 도로를 만들어야겠네요. 그니까 한쪽 길로만 일방통행으로 뭐 일방통행으로 만든 게 아니고 뭐야 도로가 안 내려가. 히오스를 한번 맛볼 수 있게 히오스 밑으로도 도로를 만들고 크게 도로를 만들어 놔야겠어. 키오스 앞에 화장실 없애고 어차피 저거 타지도 않을 거니까 뭐. 오 렉 걸려 개쩔어. 색깔을 다 바꾸는 거예요. 공원의 그런 뭐야? 이 바깥쪽도 다 바꿀 수 있네. 도로 정립 좀 합시다. 이거 이것도 없애고.
히오스는 왜 안 돼? 안 되네. 일반 도로로 만들지 뭐. 합칠 수 없나? 왜 이거를 두 개로 만들어놨지?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지? 쓰잘데기 없이? 오케이. 일단은 도로 정립은 약간 끝났고, 이쪽 뒤쪽으로 부지가 이쪽부터 이렇게죠? 좁은 도로로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옆쪽으로 갈 수 있는 길도 만들고, 입구 쪽에 조금 일단 흥미를 덜 만한 먹을 거 하나 사들고 들어가. 기오스 한 명이를 타면 하이즈나 방종 어때요? 방종 못할 것 같은데? 이게 끝날 때까지 한 명도 안 탈 것 같은데 저거? 먹을 거 하나 사들고 들어가시고, 제일 잘 팔리는 음식점이 될 거야. 이거 말고 풍선가게 없나? 풍선가게, 풍선가게가 제일 필수인데. 기프트샵은 약간 만족감을 주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오, 깔끔하다. 저스타. 여기 로봇들은 왜 이리 실감나게 만들어져 있죠? 로봇이야, 사람이야? 일단은 휴지통. 휴지통을 곳곳에 배치를 해놔요. 아, 조절에 익숙하지 않아. 좀 앉았다 가세요. 여기는 이 벤치가 맞지 않아. 잠깐만요.
2만원으로 올렸는데 푸른라이드 인기 개쩌는데? 돈 벌리는 것도 잘 벌려. 3만원이다 이 자식들아. 한번 타보시지. 한번 타보시지. 아직까지는 적자거든요. 라이드 앤 티켓으로 100만원 밖에 못 버네. 왜 이리 안 벌려 돈이. 100만원 왜 이리 안 벌려요 돈이. 그러니까 한 달에 버는 돈이 왜 100만원 밖에 안 돼. 순이익이 왜 100만원 밖에 안 되는 거야. 아, 그니까 매출이 왜 100만원 밖에 안 되는 거야. 순이익은 안 나는데 어차피 내가 스태프하고 이거 월급 주는 것 때문에 3천만원씩 빠져나가는데 왜 한 달에 100만원씩 밖에 안 벌리냐고. 왜 이리 돈이 안 벌리지? 이게 타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타는 시간이 실제 시간보다 게임 시간이 워낙 빨리 가다 보니까 그게 길어가지고 한번 타는데 돈을 얻는 돈보다 그게 짧은 그게 그런 거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왜 이리 적지? 먹는 거? 먹는 거는 그 나오는 시간에 비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없기 때문에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퀵패스? 퀵패스는 뭐예요? 이거? 오! 오! 아니! 사람 다 빠져나갔어.